네,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오늘도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현재 연 1%에서 1.25%로 인상이 됐습니다. 뭐 3%를 넘는 높은 물가에 또 가계 부채도 있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로 쌓여있는 이 금융 불균형에 따라서 인상을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전문가들은요. 기준금리가 올해 만 한두 차례 더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주에 대한 수혜를 전망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금융주를 볼 만한 섹터인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얘기는 뭐 앞서 저희가 살짝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를 통해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가 중요한 거겠죠. 네, 이제 금리가 또 인상됐습니다. 예. 뭐 한 5대 5 정도로 약간 좀 유보적으로 바라보던 전문가들도 이제 한국은행은 무시하고 일단 금리를 인상하는 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기존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얘기했던 뉘앙스와 이번에 금통위 이후에 발언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기존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든가 뭐 또 지금 이어지는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먼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오늘은 좀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서두부터 물가 얘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만큼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의 여러 가지 여파들을 먼저 같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일단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전에 즉 그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돌렸던 얘기는 이제 그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충격들은 회복했다라는 전제 쪽에서의 변화들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가요? 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 수출 경기 호조를 띠고 기업들 실적들도 빠르게 좋아졌고 이런 약간 거시적인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들은 눈에 띈다고 하더라도 예. 좀 세세하게 보게 되면은 지금 내수는 그만큼 못 따라오는 상황들이죠. 아직까지 여전히 거리두기 운동 강화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내수가 이를 좀 충분히 소화할 만큼의 경기 흐름들을 보여주느냐라는 쪽에서는 아직 온도차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약간 유보하고 그래도 먼저 관리할 게 있다라는 쪽에서 가계부채 관리나 부동산 쪽에 더 무게를 싣는 쪽이 아니었느냐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변화가 중요하겠죠. 빠르게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인상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계속 한국만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얼만큼 또 속도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출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당분간은 금리를 추가 인상시키는 데는 좀 유보적일 것 같고요. 예. 게다가 또 저희가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기간이 있고 또 물론 한국은행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차기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까지 나오고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한 5월 달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금리 인상의 또 가파른 고삐는 재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염두를 해두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한국은행 관련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 금융주들이 그전부터 가파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융주가 싸다라는 논리 그런 쪽에서 은행주 또 보험주 증권주는 예외죠. 금리 인상의 뭐 피해 쪽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쪽에서 주가가 빠르게 움직였고 기대감이 높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 계속되지가 않는다라는 단기간에는 속도는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담은 스러울 수 있는 가격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특히 금리 변수나 이런 동향들을 또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적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금융주는 항상 보게 되면 좀 멀리 보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데일리로 했었을 때 꼭 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한 포트폴리오 한 10%는 채우고 그냥 길게 보자. 어차피 금리 인상기 쪽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쪽이다 보니까 길게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여기서는 살짝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흔들리면은 대응하는 전략들이 더 맞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재료 노출이라는 관점들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금융주를 고점에 사게 되면 참 대응하기가 애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서 약간 좀 어떤 유보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미국보다 좀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한편으로는요. 이런 건 빨리 하네요. 네. 그래도 뭐 가계 부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경종은 울려야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행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일단 좀 아프신 분들의 또 예. 위로도 같이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고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분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그럼 어떤 종목을 좀 보면서 이슈를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 만약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 대형 금융주들이 좀 강했는데 예. 중소형 쪽에 그리고 또 지방은행주는 상대적으로 좀 덜 갔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저평가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지방은행주 중에 BNK 금융지주가 눈길이 가고 있고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B니까 부산, N 경남, 네 그래서 BNK죠. 네, 뭐 되게 중요한 사실은 아니고요. 회사 이름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부산 경남이 기반인데 특히 이제 조선 쪽에서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높겠다. 여기도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예. 좀 더 기대가 높지 않을까란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저평가를 해소하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 보게 되면 아직까지 KB금융이나 시중은행들이 강세를 이어갔던 반면에 지금 BNK금융지주는 일단 배당락은 회복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변화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약 한 이번에 다시 눌림목이 들어오는 한 8,500원대 정도쯤에는 충분히 진입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다시 좀 확대되는 가격대라고 보게 되면 약 한 11,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한 뭐 8,000원대 손절가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 쪽으로 일단 좀 긴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